불투마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이 신화와 전설에 의해 채색되어 있으며 예수의 메시지의 본질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불투만에게 신앙은 역사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불투만은 예수의 부활은 예수 메시지의 진정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신화적 요소라고 믿었습니다. 불투만은 신앙은 신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문제이며 이성적인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판넨베르크는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활이 역사적 증거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실제 역사적 사건이며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믿었습니다. 판넨베르크에게 신앙은 단순히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판넨베르크는 신앙이 이성과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탐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에 근거한다고 믿었습니다.